김창수. 남편 나이 젊은 시절 아들 며느리 박지원. 배우 김창숙의 남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김창숙의 아들, 손자, 며느리와 새해맞이를 위해 고향 완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날 김창숙은 손자가 나이를 묻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의 남편이 관심을 모은 것인데요. 이어 김창숙은 연하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는 나보다 나이가 위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다. 친구 오빠와 친구였다며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을 듣고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결혼 후 남편 주민등록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은 주민등록증에 오류가 있다고 둘러댔다며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가 진실을 밝혀줬다고 털어놓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김창숙이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된 사연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먹을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남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콩트를 본 뒤 배우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하는가를 문제로 두고 서로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러던 중 김창숙은 제일 먼저 괜히 고치려 들면 싸움 난다.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많다고 말문을 연 뒤 신혼 초에는 나쁜 줄 몰랐는데 잘 때 불 켜놓고 TV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하더라며 남편의 나쁜 잠자리 버릇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잔소리 하기보다는 슬쩍 내가 욕방으로 피해서 잔다며 남편의 나쁜 버릇들로 인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합의하게 각방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김창숙의 말을 듣던 배우 이승수는 크게 공감하며 남편 김종진이 코를 골아 밤새 고개를 돌려놔야 한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창숙이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의 며느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창숙은 KBS E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녹화에 며느리와 함께 동반 출연해 사이좋은 모습으로 눈길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날 김창숙은 결혼 전 며느리의 미모가 나보다 낫다며 아들이 귀띔해 주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로 예쁘더라라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며느리 곽지원 씨도 어머님은 시어머니 같지 않게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신다며 훈훈하게 화답했는데요. 이에 이경규는 이상적인 모범 시어머니와 며느리다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김창숙은 이내 그렇지만 며느리는 정말 딸이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창숙은 아들 부부가 장기간 연애한 동갑내기인 탓에 결혼 후에도 서로 반말을 했는데 듣기 거슬리더라며 아들 부부를 꾸짖었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창숙의 말을 가만히 듣던 아들은 엄마도 아빠한테 반말하잖아라며 며느리 편을 들었고 며느리 곽지원 씨는 시어머니 편이 아닌 내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측은해져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생 나이 1949년 01월 15일 전라남도 완도.
최오형. 학력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데뷔 1968년 TBC 공채 탤런트 5기.